알바를 구했는데 날짜 고정 아니고 퇴근할 때 내일이시고 언제 오세요 이런 식? 그런 데는 좀 구린데 같아요. 나는 그런 데안 다닙니다. 차라리 딱 정해놓은 데를 다니지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게 주인의 리스크를 자기가 지금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 알바가 필요해서 부르고 안 바쁘면 알바를 나오지 않게 하고 안 바쁜데 알바를 나오게 하면은 인건비가 낭비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 사장이 짊어져야 될 리스크인데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하니까 이때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좀 양아치 같아. 가지 마세요. 족 같네요. 옛날에 나 알바할 때그족 같은 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한테만 유독 아니 알바를 자르면 되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애가 일은 성실하게 잘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걔한테만 너 오늘 일찍 들어가라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한가하니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아니 왜 대기를 타야 되는 건데. 매기는 거잖아요 매기는 거. 화요일 쉬고 일정 알려준다고 하고 답도 없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리스크를 알바생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기 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사장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다른 알바를 구하면은 거기는 계속 일을 하니까 한 달치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거지 같은 그 가게 다니면은 한 보름치밖에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네요. 건 바이 건도 아니고. 족 가지 말라고 하세요. 네, 가지 마세요. 서비스직이라면 일자리 많아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아니, 다른 데, 또 좋은 데 많은데 거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침 뱉고 나오시고 자기들이 원래 그런다. 주문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 일이 다르다고.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데도 손님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단은 알바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한 거고 한가하든 바쁘든 간에 그거는 자기의 리스크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차라리 알바를 자르면 잘랐지. 오늘 안 바쁜 것 같아 너 들어가. 내지는 아니면은 내일은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람 묶어두면서 제가 여러 알바를 해봤지만 이런 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매기려고 하는 경우만 봤지. 포장하는 알바인데 그럼 누구 새끼들 키우 누구 새끼들 시키라고. 니가 해 니가야. 밤새워서라도 하든가. 아는 분이 팔이 날리는데 풀타임 알바 쓰고 있음. 그러니까 알바를 쓰기 싫으면은 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쓰려면은 딱딱 정해서 무슨 요일 몇시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거지. 매기는 것도 아니고. 동업하는 거냐고 너랑. 왜 너의 사업상 리스크를 왜 뽕파이를 해야 되는 거야. 언니 친구 축의금 많이 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도 살이 높던 이번엔 태어날 아기 선물 해달래요? 제가 하이라이트 올렸던 것처럼 그러세요. 제가 아기가 생기라고 치성을 드렸나요? 아니면은 콘돔에 빵꾸를 냈나요? 왜 저한테 자꾸 아기 비용을 뿜빠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을까? 그대들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축복은 해주지 축하는 하는데 뭘 이렇게 뭘 해달라 어쩐다 이런 거는. 맡겨놨냐고?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임금님 옛날에 섬기던 시절도 아니고 세자조화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세금을 거둬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너의 아기를 네가 좋아서 낳은 건데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당연하다는 듯이 개웃기네요. 회사 동생 애 가지기도 전에 애기 낳으면 뭐 사줄 거냐고? 내가 왜 너의 피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군요. 이 심리가 저출산인데 본인들은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기여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걔가 나 먹여 살려? 그건 아니잖아. 난 내가 알아서 스스로 먹고 사는데. 통창년들이. 대체로 그럼. 지들 애새끼까지 챙겨달라는 거임? 아니, 내 자식 아니고, 걔가 커서 나를 부양할 거 아닌데 왜 내가 비용을 뿜빠이를 해야 되냐, 이거죠. 술집에 갔어요? 얘가 불러서 갔어. 근데 이 새끼들 다 처먹고, 골뱅이, 치킨, 과일 사라다, 화채 다 처먹고, 이 찌끄레기만 남았는데 나더러 이제 오래해서 왔어 한잔 하자고 왔는데 다 처먹고 나중에 계산할 때 뽐빠이 하자고 이거랑 똑같잖아요. 왜 나한테 지랄이야? 맡겨놨냐고? 친구가 남녀 쌍둥이 태어나가지고 같이 입을 수 있는 내복 선물해줬더니 왜다 여자 애기 거 줬냐고? 선물을 줘도 지랄. 정 떨어짐 선물 맡겨놨어?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았는데 축의금에 임신 축하 선물을 집들이 선물해. 아니, 네가 선택한 거잖아. 결혼을 하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못 참은 것도 그 중요한 날,
그날 못 차는 것도 네가 선택한 건데 왜 나한테 뿜빠이를 하자는 거야? 기저귀 값 뿜빠이하고 돌잔치 비용 뿜빠이하고 결혼할 때도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닌데 왜 너의 결혼식 비용을 뿜빠이해야 되는 거지?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걔가 나 모실 것도 아니고 내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어차피 그런 애들 필요할 때만 찾는 애들은 연락이 나중에 안 되기 때문에 걔네가 뭐 초등학교 되면은 뭐내 알아? 김태현이 뭐 알아? 몰라. 모르는데 왜 나한테 자꾸 달라고 해. 아니 임신 축하 선물은 왜 뜯는 거야? 어? 애 들먹이와 삥 뜨는 것 같음. 어떻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졌지? 염치가 왜 이렇게 없어? 요즘 그지 같은 년들 너무 많음? 자꾸 뭘 사달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것들을 너가 저기 일가 친척한테나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 거지. 아무 기여를 하지 않은 친구한테 왜 그러는 거지? 너네들 애기 만들라고 모텔비를 지원해줬어. 뭐 어쨌어? 야놀자에 예약을 해줬어. 지들이 맘대로 만들어 놓고서 왜 이렇게 빌지를 내미는 거지? 여기 계산 임신 축하 선물 이런 것도 있어요? 너의 피임 실패를 그렇게 내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결혼식 장사할 만하다며 나보고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축하해달라고 부른 게 아닌 거잖아, 결국에는. 돈 내라. 돈 필요하다. 네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또, 너는 그래가지고, 어? 주위에 사람이 없지. 성질머리 갖고 이렇게 야박해가지고. 진짜로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받았거든. 옛날 노프렌즈 영상에서 내가 이렇게 내 학을 띠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년들? 그래서 내가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찔리는 년들. 친구 등쳐먹은 년들이 와가지고, 어? 너는 성질머리가 뭐 야박하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외국의 베이비 샤워. 임신해서 친구들이 파티해주고 하죠. 아니 그게 그렇다면서요. 걔네들이 따로 뭐 부조를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조의 개념으로 하는 건데 베이비 샤워 이 지랄하면서 부조금도 받아쳐먹고 베이비 샤워, 브라이덜 샤워 막 이런 거를 미친 년들이 찬 거라는군요. 너 같은 년들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니? 차단한 애가 다른 애들 통해서 자기 다 차단당한 것 같은데 저한테 결혼한다고 만나자는 그 얘기해달라 연락받은 적 있음. 차단 당한 년도 소름 돋고 그걸 전달해준 년도 소름 돋음. 차단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얘 돈이 필요하다. 응? 나는 얘 빨대 꽂아야 된다. 왜냐? 난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왜 낳을 거니까 부조금 뜯고 돌잔치 초대하고 이럴라고 돌반지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차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 당했으면 솔직히 쿨하게 아 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돈에 눈깔이 뒤집혀갖고 지갑으로 보는 겁니다. 아 무슨 뭐 브라이덜 샤워인지 베이비 샤워인지 이년더라 니들 씻기나 잘 씻어 거기를 개소리들 하고 앉았어. 첫 조카 태어난다고 뭐 선물 뭐 사줄 거냐고 내 생일 선물도 안 챙겨줬으면서 양심 없어. 아니 조카 아니잖아. 내 친조카 아니잖아.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조카는 친조카. 근데 너는 남이잖아. 생판 남인데 남의 애기 태어났다고 선물을 내가 왜 써줘야 되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미친 년들이 찬 거랍니다. 자매가 아니잖아요. 친조카도 정이 땡기는 애는 있는데 진짜 별로인 애 있어. 관심 없는 애. 지 부모가 잘해야 되는데 그냥 정이 안 땡기는 친조카도 아웃. 언니나 오빠가 자기한테 막 아, 조카 이거 사달라고 막 강요하는 거. 우리 어린이날인데 우리 땡땡이 이름은 뭐라고? 예준이 이런. 예준이 어린이날인데 얘 요거 사줘라 이렇게 막 그렇게 뻔뻔스럽게 강요하는 것도 형제 자매지간에도 개빡치거든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장난감 사줄까 하는데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하니까 존나 밥맛이 떨어지고 애도 꼴보기가 싫은 거야. 당연히 막 해주는 건줄 알고. 부모가 미우면 조카도 그닥 별로임. 그 성질머리가 다 닮으니까 나중 조카들이 크면 독신 삼촌 이모 고모 재산 노림. 그 전에 다 써야죠. 아 진짜 요즘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쌩까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삼촌 이모 고모들이 이제 늑수그레 해주잖아. 그럼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찾아오고 아 이모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이러면서 아주 징그럽게 그리고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재산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여유롭게 살려고 그런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나쓸 돈도 솔직히 모자란데 글쎄 친구가 임신해서 갑자기 가방 사진 여러 개 보내놓고 골라달라고 다 갖고 싶다고 어쩌라고 남편한테 사달라고 해?
했는데 나중에 저 손절당함. 임신했는데 가방 맡겨놨어? 내가 너를 임신시켰니? 너 임신하라고 콘돔에 빵꾸 냈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미친년들 손절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에서 손절을 했다? 그럼 땡큐지. 땡큐.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뭘뭐 해놔라 사달라 이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나? 아니 임신을 하면은 약간 이게 혀가닥 도나?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나? 너희들은 내 임신을 축하해야 돼. 모두들 경배하라. 나의 베이비를. 사실 이렇게 돌아버리나?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호르몬 때문에 임신 때 호르몬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횟가닥 하는 건가? 억눌렸던 양심 필터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본성 드러남? 저는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 주위에는 사람이 자체가 없어. 이런 애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아는 언니가 영수증 사진 100 얼마 정도 인스타에 올림. 시엄마가 육아용품 사줬다면서. 나중에 1,000만 원 정도로 네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될 수가 있단다? 이게 좋아하지 말고 나중에 뭐 간병비,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거다 너랑 누구 서방이랑 조빠지게 벌어가지고 내야 되니까 좋아하지 말고 주접 떨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얘기 하니까 그거 있잖아. 그애 낳았다고 얼마 주는 거 시댁에서. 있는 집은 뭐 그런 거안 그래요 그러는데 아니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아니 내가 본 건데. 그리고 시댁에서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 안 해도 뭘 요구하는 게 없어도 내 스스로가 아 내가 박박 기어야겠다. 약간 이런 게 되거든요. 저 자세로 되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그것도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며느리로서 이렇게 나를 해준다. 시어머니가 공짜가 없죠. 다 계산하고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으면 나도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먹고 입을 싹 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짐이 생기고. 그리고 지네가 뭐돈 있는 사람들 본적 있어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되게 부자들은 뭐뭐 뭐 그거 줘도 뭐 바라지 않는다. 더 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죠. 돈 꼴랑 그거 얼마 주고서 사람 막 좌지우지하고 지 멋대로 막 종년 부리듯이 하는 집도 분명히 있는데 뭘 그렇게 지갑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받고 뭐 사람들 많이 만나봤다고 그렇게 조잘조잘거리는지 제가 한 명도 차단받았습니다. 피곤해서요. 제 친구가 애 낳았다고 시댁에서 1억 받았어요. 애 낳은 친구들 죄다 애 낳고 시댁에서 얼마 줬다고. 그래서 배틀하는 거예요? 나 시댁에서 얼마 받았어? 얼마 받았어? 씨바지야? 씨바지냐고 네가 좋아서 나는 애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또 우주가 또내 위주로 돌고 있어? 나의 베이비를 경배하라. 나에게 돈을 바쳐라. 이런 거야? 지들끼리 경쟁하고? 또 구라친 애들도 있어. 뭐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그러는데 개소리인 걸 수도 있고요. 네. 허언증. 허언증. 병적 허언증.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영수증 그런 거 인스타에 올릴 거 많음? 좀 평소 넓은 데로 가서 쓰레기통 뒤져야겠군요. 나 어서 주워 볼까? 인스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쓰레기통도 뒤져가면서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그 명품 쇼핑백 그런 거 에르메스 쇼핑백 같은 거 사가지고 가오잡고 유튜브도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데 인스타도 나 진짜 분발해야겠어요. 남의 차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고 튀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허언증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살이 안 찌겠어 아주. 그렇게 막 주스로 댕기고 있는 척해야 되고 인스타 업데이트하고 그런 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네.